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쇼단 서비스의 플러스로, 예, 이번에, 최근에 발생했던 그 해킹 사례를 기반으로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 6월 29일 기준자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유명 마케팅 업체가 있습니다. 유명 마케팅 업체에, 그 다음에 이글렉티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쇼단에 바로 노출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쇼단 검색 엔진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인증 없이, 방화벽 없이, 예, 접근제어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없이 직접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제어도 지금 현재 인증이나 접근제어 같은 경우도 문제 있던 것이고요. 그다음 방화벽 설정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약 2테라바이트 정도의 분량, 거기다 개인정보인데, 그 개인정보 안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아니네요. 예,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주소나 이메일 정보,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글들입니다. 요거 이외에도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작년이죠. 이 동영상을 찍고 기준으로 작년에도 이 딜로이트, 우리 딜로이트 같은 경우 유명한 컨설팅 업체 중에 하나이죠. 종합 컨설팅 업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그 쇼단 쪽에서 이렇게 어떤 137번 포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리모트 3389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킹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확인을 다시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됨으로써 이제 딜로이트가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에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VPN 쪽에 대한 그 프로토콜들이 SS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3389의 원격 터미널 서비스가 또 접근이 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침투가 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단 같은 경우에는 전번 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포트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접근 제어가 잘못된 것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포트 정보죠. 포트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범죄자들이 그 포트에 어떤 인증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접근 제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자동화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접근을, 만약 내가 인증 없이도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들이 나오면은 이제 개인정보나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쇼단에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크리티컬이고 나중에도 잠재적인 위협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굉장히 범죄자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바로 이제 쇼단 쪽에서 저번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 라이센스 사용자 이상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화면들이 떠요. 요거는 유료 사용자들만 볼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미지들이 이렇게 뜨는 것들은 이제 쇼단에서 각각 그 포트를 다 점검을 하고 거기서 인증 없이 이렇게 이거를, 이 페이지가 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트가 열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가 열람이 되면은 그 관련된 그 거기에 포트에 접근을 해서 이미지들을 다 크롤링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미지스라는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범죄자뿐만 아니라 보안 담당자, 이거를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이냐 아니면 이게 뭐 보안 담당자나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쇼단 쪽에서는 발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자도 항상 볼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쇼단 콘솔이란 것을 이용하면은 이게 몇백 페이지든 몇천 페이지든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가 있고, 이 IP들도, 이 목록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무작위로 공격을 하고 저희들이 자동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예, 접근 제어 여부까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굉장히 쉽죠. 예, 들어도 쉽죠. 예, 그래서 직접 실습을 해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터미널 서비스 같은 경우나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 서비스, 아까처럼 VPN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포트들이 실제 내부에 있는 임직원 PC 단말이나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서버들, 어떤 방화벽 정책에, 아까처럼 방화벽 정책에
어떤 것들이 미흡해 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될 거예요. 이 쇼단 서비스는요. 그리고 요 서비스에서도 요것뿐만 아니고 이제 IoT나 아니면 기타 다른 기기들, 뭐 IoT 이외에도 또 다른 뭐 다른 기기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IoT라고 쭉 통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홈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기반이 잡힐 것이고, 인프라 기반이 잡힐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위협들도 이 쇼단에서는 계속 수집을 할 것이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안적으로 잘 관리를 할 것인가, 모니터링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쇼단에 대해서 좀 최신 이슈를 기반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